제철 맞으면서 전국적으로 나무심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수철을 맞으면서 소음중앙기관들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수백만불의 이제 나무들과 수천만 개의 구덩이 파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봄철에 중앙양묘장과 닭더식은 머치양묘장들, 그리고 분산양묘장, 민간양묘장들에서 수종이 좋은 잣나무, 잎갈나무를 비롯해서 5억 7천만 부의 이제 나무들을 확보해서 3월 초부터 현재까지 수천만 부의 이제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산림복구전표에서 우리가 조성해야 할 산림면적은 대단히 방대한 곳입니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무 기르기제를 그 어느 사업보다도 앞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체 양무장들을 튼튼히 꾸리고 나무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여 빨리 자라고 경제적 이용 가치가 있는 큰 나무들을 계단식으로 많이 생산 보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써 이제 나무 심기를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종이 좋은 나무라도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르는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산업률을 높일 수 없고 제대로 자리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을 가까운 기간에 원상 복구에 나가자면 이 산림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지식경제 시대인 것만큼 나무를 심고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학 부분의 과학자 주자들은 산림조성과 어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순고한 수술 앞을 바꾸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후대들에게 수림이 우거지고 백화만발한 아름다운 조국 산천을 물려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수강 산내 조국.